5,20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감원 통보를 승인한 LA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현재 감원 대상에 오른 교사들에게 감원 통지서 전달을 마친 상태입니다. 찰스 김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25명 가운데 13명이 감원 통지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은 한인 교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찰스 김 초등학교에 많은 한인 교사가 감원될 경우 한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내년부터는 한국어 수업이 사라집니다. If our combination is broken up, if we lose 13 of them, it will definitely hurt our school. If we lose Korean teachers, if we lose Latino teachers, it's going to be a loss to this school. LA 통합교육구 예산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엔과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한인 교사 두 명도 감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두 분이 통지서를 받으셨는데 두 분 다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벌써 6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깝고 또 그분도 가정 여러 가지 형편이 힘드신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교직원 소득 16%를 감봉할 경우 감원 위기에 놓인 교사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방안을 교육감이 제시했습니다. 감원 대상에 오르지 않은 LA 통합교육구 교사들은 자신의 소득 16%를 감봉해서라도 감원 통지를 받은 교사들을 지키려는 동지애와 교육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6%를 감원을 해서 감봉을 해서 그분들이 저기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거기에다가 ES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적자에 따라 참 교육 실천의 위기. 교육자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재정 악화 쓰나미에 교육 문제가 휩쓸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삼현입니다.